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림입니다. 오늘은 공도 시외버스 정류장에 나와있습니다. 오늘은 안산터미널에서 성남을 이어주는 시외버스를 직행버스로 바꾼 8202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202번 노선도 이고요, 신차이대 노선도가 저렇습니다. 오늘은 8202번 버스를 공도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승차를 해서 판교역 낯생육구 현대백화점까지 타고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탔고요, 올라갑니다. 주말이니까 버스 정류차 빠를 봤습니다. 8202번과 마찬가지로 신차로 운행합니다. 그래서 태그리스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8201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